저는 울산에서 당신 뿐이야라는 노래로 지금 많은 활동을 있는 박수소입니다. 박수 다섯 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대한민국 박수 어떻게 치죠? 대한민국! 맞습니다. 저는 박수 다섯 번 박수호입니다. 박수호 아니고 제가 또 타이틀곡 당신 뿐이야를 갖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수암시장 또 상반기 마지막 회에서 이렇게 또 초대받았습니다.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.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니까 멋지게 신나게 한번 짧은 시간이니까 함께 즐기실 수 있죠? 대답이 작아요. 즐기실 수 있죠? 네. 네, 감사합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당신 뿐이야 드리겠습니다. 살아온 삶의 의미는 당신 사랑
말아요. 나에겐 당신뿐이야. 나에겐 당신뿐이야. 감사합니다. 앵콜 소리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. 더 크게, 더 크게. 감사합니다. 자, 박수호가 이제 또 신나게 한번 노래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죠? 오늘 이 수안바닥 오늘 찢어놓겠습니다. 물 한 잔 먹고 가면 되겠죠? 네. 있습니까? 멋지게, 신나게, 폼나게 한번 살아보자고요. 준비됐습니까? 네. 더 크게. 네. 아, 혼자 하나 한다. 더 크게. 네. 감사합니다. 자, 폼나게 살 거 한번 가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자, 나오세요. 자, 흔들어주세요.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배 즐겁게 놀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나와서 먼저 마지막입니다. 함성 한번 외쳐주세요. 더 크게. 나이가 있나
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박수였습니다. 가수 박수 씨 분을 만나보았습니다.